건배. 안녕하세요. 진아의 풍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말복 음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요즘처럼 계속 비가 오고 또 처지는 날씨에 좋은 여름철 보양식을 소개하러 갑니다. 저희는 지금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서요.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갈릴리 농원에 왔습니다. 이곳은 밥과 반찬은 저희가 집에서 직접 가지고 와서 숯불에 장어를 구워 먹는 셀프 장어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장어집보다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장어의 효능을 말씀드릴게요. 장어는 단백질과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기력을 회복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소화작용을 도와주고 침침한 눈을 맑게 해주고 시력 보호에도 좋다고 해요. 또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장어가 피부 미용에 좋은 건 다 아시죠? 또 장어에는 비타민 E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항암 작용을 하기도 한대요. 건강에도 좋고 또 기력 회복도 시켜주는 그런 고단백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친구가 집에서 밥하고 떡볶이, 뭐 칡냉면을 해왔더라고요. 근데 밥에 칡즙을 넣고 했다는데 그 맛이 달콤하고 건강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단맛이었어요. 밥에서 약식 맛이 좀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칡즙 안 드시는 거 있으면 한번 넣고 밥을 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파주에는 맛있는 장어집하고 민물 매운탕집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해요. 임진강 민물장어는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가 약속 시간을 좀 늦게 잡아서요, 늦게 만나기도 했지만 요즘은 어딜 가나 좀 한산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매장이 손님이 다 빠져나가고 저희랑 한 두 팀이 더 있었어요. 마지막에 남은 장어 한 점은 누가 먹었을까요? 장어는 이때 안녕. 자, 이제 여름철 보양식 대표 삼계탕을 한번 볼게요. 이곳은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송화원이라는 삼계탕 전문점이에요. 이건 누룽지 삼계탕이고요. 국물이 굉장히 진하고 맛있습니다. 이 집의 특징은 식사가 나오기 전에 술이 먼저 나와요. 직접 담그신 인삼주를 딱 소주잔보다 작은 잔에 한 잔씩 서비스로 줍니다. 아, 좋다. 추임새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약하지만 향이 좋은 그런 약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작지만 오동통한 닭다리 보이시죠? 살이 너무 연하고 부드러웠어요. 여기는 언니들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이 집은 또 맛있는 게 저 마늘 장아찌가 너무 맛있어요. 잘 삭힌 마늘을
고추장에 이렇게 묻힌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새콤하고 맛있습니다. 아삭하고. 삼계탕에는 인삼, 대추, 또 찹쌀, 황기, 엄나무, 오갈피, 그리고 은행 같은 몸에 좋은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인삼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요. 기력 회복시켜주고 염증에 효능이 좋답니다. 그리고 강장제 역할을 해주고요. 인삼이 좋은 거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널리 알려져 있죠. 대추는 따뜻한 성질이 있대요. 그래서 장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짜잔! 삼계탕이 바뀌었죠? 이 집은 감악산 아래에 있는 삼계탕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의 특징은 부추를 한 주먹 올려주시더라고요. 삼계탕이 부추가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집은 제가 아쉽게 상호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반찬이 굉장히 푸짐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가짓수도 많고요. 굉장히 사장님이 친절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이열치열이라 그래서 열은 열로 다스린다고 음식도 찬 거보단 뜨거운 거를 먹어서 몸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뜨거운 삼계탕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예전에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뜨거운 거 드시면서도 시원하다. 뜨거운 탕에 들어가셔도 시원하다. 그 우스갯소리가 생각이 났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었나 봐요. 시원하더라고요, 그런 게. 마지막 입가심으로 빙수를 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빙수들을 보면 어렸을 때 얼음 득득 깔아서 미숫가루 넣고 색소 휙휙 뿌리고 또 단팥도 한 국자 부어주시던 학교와 포장마차 그 아주머니가 생각이 나요. 그 빙수 너무 그립고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광복절이자 말복이에요. 건강한 음식 드시고 얼마 남지 않는 여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또 봬요.